이렇게 한 것 같고. 아니 실패를 쳐주는 게 이렇게? 그러면 팔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많죠. 진짜 많죠. 언제 만들어? 팔찌? 나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랑 같이 비즈 막 만들게. 누나랑? 저도 누나가 있는데 안 해봤어? 어 사이가 좋긴 한데 뭐랄까 낚싯줄 같은 거에 뽑아가지고 아 그런 건 해봤다. 그치 그러네. 뭐, 그게 팔찌 만들기지. 다 만들어봤네요. 팔찌 선물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심장이 빠질 것 같은데요. 웃어봐라 쌍사병.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DM의 역에 빠진 거지. 마음에 들었다. 이야. Yeah. 마음에 들었다. 캐치 포인트. 마음에 들었다. 야야야야. 손자 씨를 잠여들게. 손자 씨를 잠여들게 해봐라. 어, 해봐라. Yeah.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Yeah, this is really important. 오, 뭔데요? 밀당. 좋다고 막 당기기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밀렸다가 당기는 거야. 당기는 기분. Good, good, good. 그리고 애들이 막 진짜 쳐주셔도 돼요. 미친 김에 말 미친 딸. 미친 김에 밥 한 그릇 드물래? 어? 됐다 이러면서 이걸 줄게. 됐다. 아니 그럼 그럴까 이런 거. 미친 김에 밥 한 그릇 드물래? 어? 그래도 갈락했다. 그런 거. 이미 미쳤다. 미친 김에 밥 한 그릇 줄까? 나 먹을 거거든. 어, 먹고 밥도 먹고 잘하자. 아이모 내 아들 밥도 둬. 일단 뭐? 어? 일단 뭐? 엄마를 만족시켜. 내 잠을 기다리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안아서 너가 아, 진짜 끝났다 이거를 감정으로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갑자기 와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좀 놀란 표정이 가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면 그만 죄송한데 안았을 때 한 번만 더 보세요. 아니야 됐어요. 너무 편하게 말해. 너무 편하게 말해. 대학생 가볼까요? 아, 너무 좋다. 그냥 내가 형한테 준. 유치원 나만 잡아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커플 팔찌. 커플? 햄이 내한테 팔찌를. 내는 이제부터 햄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씩씩 기다렸는데? 잘하네, 잘하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선율 역할을 맡은 도원입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선율이 로스쿨을 다니는 거의 장학금을 받고 다닌 수준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예찬이랑 동시기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좀 잘 소화하기 위해서 직전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면은 꽈탑이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 같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계절도 여름이기도 했고 또 이 여름에 보여줄 수 있는 청량함을 많이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즐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예찬 역에 맡은 윤도진입니다. 기나긴 촬영이 끝났는데요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자신감도 막 넣어 주시고 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노력과 열정을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파이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기도 했고 눈 떠보니까 이제 끝났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뭐 이것저것 막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경험이고 추억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막걸리를 진짜 엄청 많이 마시고 햄한테 찾아가서 꼬장 부리는 그런 장면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행복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많이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트랙터는 사랑해 싶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입니다.